국립공원관리공단이 소백산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 조규홍 씨는 요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임야 15,000여 제곱미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태탐방연수원 예정부지로 거의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그 조상묘소가 6상부, 6기나 안치되어 계십니다. 소유자 모르게 진행을 지금까지 해온데 대해서 우리 소유자 가족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생태탐방연수원은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 질환자들에게 치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 생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공단 측은 공원 계획 고시 이전까지는 내부 검토 단계로 보완이 필요했고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 결정될 것이라며 인터뷰 대신 전화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조 씨는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관련 사실을 진정하고 공단 측의 부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되겠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그 부당 선정된 그 부지 선정 과정, 그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고.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절차만 내세운 공단 측의 사업 추진으로 영주 관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소백산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